그래서 내가 스매시 치고 무리하게 들어오거든. 동욱이 치라고. 근데 내가 하면 좋으니까. 제가 다, 형 지금 너무 알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아,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아, 왜 안 닿지 팔이? 세현아? 이거를 형 지금 들어올 때 점프를 너무 크게 뛰어요. 아, 위로 뜬다고? 너무 아니 이게 하고 나서 너무 이렇게 크게 뛰어서 들어온 거야. 아. 그거를 사이드 스텝으로 생각하면 돼. 사이드 스텝으로. 사이드 스텝. 형이 딱 때렸잖아. 그렇지. 그 사이드 스텝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 그렇지. 다시. 그럼 이것도 반응하겠지. 너무 높게 뛰어요. 사이즈. 그렇지. 형 물 먹어. 물. 형 물. 물. 물 마시고 와요. 뜨니까 이제 올라오네. 그러니까 이게 형이 직선 대각을 어쨌든 다 커버를 해야 되잖아. 빠지는 것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때리고 나서 형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건 맞는데 발 진행 방향 자체는 대각선으로 살짝 돌아. 아, 대각선으로? 그럼 내가 치고 나서 스텝이 사이드 스텝으로 따라오면 진행 방향 자체는 여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보는 건 여기를 보고 발은 이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지. 여기 쉬우니까. 그래야 형이 지금처럼 사이드 스텝으로 다음 스텝이 대응이 돼야 형이 반대쪽 가기도 편하지. 그렇지. 컷 할 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주면 안 돼. 형. 어떻게? 컷 한번 해. 커트. 봐봐. 놓는 동작은 내가 안으로 당기라고 했잖아. 안으로. 형 근데 밖으로 보내잖아. 아, 그럼 길지. 길어지죠. 아. 다시. 밖에서 안으로 가지고 와. 밖에서 이런 느낌. 그렇지. 아니야. 아, 이게 장난치면 이상해진다. 장난 아닌데. 아니야. 걱정한 건데. 빼. 오케이, 다시. 빼서. 아씨. 다시.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가야지. 아, 끌어안는다 그거야? 그래. 그런 그거야? 느낌으로. 그 원리야?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당겨야지. 형이 이거를 밖에서 밖으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해? 한 번. 헤어핀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 헤어핀. 커트도 똑같아. 그렇지. 다시. 그렇죠. 그런 느낌이 돼야 돼. 그런 느낌이. 오케이. 포핸드도 마찬가지고. 포핸드. 그렇지. 그런 느낌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이건 근데 형이 아무래도 뒤에 있으니까 힘을 좀 써야겠지. 형이 잡아놓고 좀 보내는 좀 느낌을 줘야겠지. 근데 얘가 나와버리면 안 돼. 형이 어쨌든 라켓 머리를 당겨내는 이런 동작이 나와버리면 공은 계속 길게 가요. 그건 드라이브 칠 때. 드라이브 칠 때는 당연히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고. 커트는 살짝 밖에서 안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밖에서 안 느낌. 나 준비.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 정도 줘야지. 그렇지. 다시. 그렇지. 오. 그런 느낌. 인력 커트다. 그러니까 형이 다 생각해야 될 게 어쨌든 놓는 동작은 밖에서 안쪽으로 당긴다는 느낌. 때리는 동작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느낌.
그것만 이해하면서 한번 쳐. 커트 뭔 느낌인지 알았지? 오케이. 어. 다 섞어서 한번 해봐. 그렇지. 어이, 나이스. 다시. 그렇지. 아, 씨. 그렇지. 굳이 안 때려도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냥 다시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만 만들면 되지. 이거 왜 굳이 때려요? 백 드라이브 치면 안 되지, 이런 거는데. 그치, 이런 거 진짜 아무 의미 없이 치는 거예요, 그게. 딱 그게 아무 의미 없이 치는 거예요. 형이 그만큼 떠가지고 빵 때리고 나면은 여기서는 수비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스텝은 어때? 스텝은 지금 좋은 거 같아. 좋아? 어 스텝 한 번만. 스텝은 지금처럼 계속 사이드 스텝으로 잡아놓으면 돼요. 스텝만 도와주면 안 돼, 스텝만. 어떤 거? 스텝 이거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 형이?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사이드 스텝으로 하면 되는 거야. 사이드 스텝. 형이 때리거나 스텝이 사이드 스텝으로 되면 돼야 계속. 박수가 가도. 그렇지, 이런 느낌. 그렇지. 아, 오케이,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지? 좀 많이 땡겨가네. 그니까 그거를 형이 근데 위로 뛰어버리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가거든. 때렸으면 항상 사이드 스톱으로. 시간도 없고, 그 공이 빨리 오니까 또. 그쵸. 형이 때린 만큼 가는데. 오케이. 한 번 더. 그렇지. 또 서 있었어 방금. 아, 씨. 그렇지. 아, 씨. 아, 이런 건 때려도 돼. 아. 그러니까 형이 늦게 따라갔는데 그거를 막 굳이 때리지 말란 소리예요. 그렇잖아, 늦게 따라갔는데. 이거 그럼 백드라이브 칠 때 이런 찬스 아니면 때릴 이유가 없네. 그렇죠. 굳이 안 때려도 되는 거죠. 형이 막 진짜 잡아놓고 때릴 거 아니면. 과연 이런 걸 때리진 않을 거 아니야. 맞지? 어, 그치. 형 방금 늦어가지고. 그렇지, 다시. 그렇지. 그렇지, 다시. 그렇지. 고민하지 마요. 고민을. 그렇지요. 여기서 형이 방금 그렇게 쳐놓고 돌면 안 돼. 형 그거 돌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된대. 그럼 어떻게? 그대로 서 있어야지. 그대로 유지지. 이렇게? 이런 느낌. 그래야 형이 다음 공 대응하고 또 그러네. 뭔가를 할 거 아니야. 봐봐. 돌면 안 돼. 밀린단 말이야. 아, 이거 쓸 수 있어. 드라이브 한번 때려. 그렇지, 그렇게 대응이 돼야 되는데. 그럼 거기서 또 형이 들어오려면 뭐 해야 돼? 어? 들어오면? 어, 한번 들어와 봐. 어. 어떻게 들어올 건지. 나 이렇게 들어왔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따고 형이 이 공을 만약에 누를 수가 있어. 형이 각을 줄 수가 있으면은 돌아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아래서 올라오니까. 근데 뜨게 줬거나 중간으로 줬으면 들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쵸. 형이 똑같이, 네트랑 똑같이 때렸으면은 똑같이 돌아올 수도 있는 건데. 형이 쳐놓고 이렇게 준비하다가 똑같이 돌아오면 어떻게 쳐? 아... 그렇지, 이런 공은 형이 지금처럼 돌아도 되는 거지. 그렇지, 다시. 두 번째는 굳이 때리기보다는 커트 한번 해봐. 커트. 그렇지, 어, 그렇게 살려놔도 되는 거지. 그렇지, 어, 그렇게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어, 지금 살짝 이준혁이었다. 아, 준비. 그렇지. 어, 이렇게는 들어와도 되는 거지, 형이. 그렇지. 어, 너무 길잖아요. 그렇지. 형이 딱 안아가지고 보내야지, 형.
그렇지 그렇지. 어 좋다. 그러니까 형이 공이 날라오는데 형이 같이 가버리면 안 돼요. 형이 커트 놓는 동작 할 때 공이 날라오는데 거기에 같이 가면 안 된다. 드라이브도 좋았지 지금 드라이브도. 응. 그러니까 지금 같이 때리는 공은 절대 이렇게 돌면 안 돼요. 아... 형이 진짜 각 줄 수 있는 공 아니면. 대원아. 네? 형 언제쯤 우승할 것 같아? 준자간 나가서. 준자? 이제 1년 됐거든. 전문가가 보기 어때? 우승?